예, 계속 공천이 미뤄져 왔던 제주시 갑 선거구 국민의힘 후보가 오늘 전략 공천으로 확정이 됐는데 제주시 갑 선거구에는 사실 김영진 당협위원장이 지난 12월 12일 예비 등록 후 현재까지 계속해서 선거 운동을 펼쳐왔습니다. 관련된 입장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전화 연결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예비 후보가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 일단 오늘 발표가 됐고 네. 뭐 결과적으로 보면은 전략 공천이죠. 지금 제주 출신의 고광철 씨라고 국회의원 보좌관이라고 좀 알려져 있는데 네네. 이분을 좀 우선 추천한다라고 국민의힘에서 얘기가 나와서 네. 지금 계속 선거 준비를 해 오셨는데 좀 네.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결정이죠. 그리고 제가 이번 공천에 대해서는 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이제 공천 확정된 고강철이라는 분은 예. 소위 듣보잡입니다. 우리 제주시 갑 지역의 예. 출신도 아니고 언론 보도 내용을 보니까 예. 조천읍 출신이라 그러는데 네네. 사실상 여기 제주에 상주하면서 활동을 해온 것도 아니고 이렇게 참 그 지금까지 열심히 준비하고 당을 위해서 활동했던 사람을 예예. 면접 후에 근 한 20여 일 동안 아무런 통보도 없이 이번 건에 대해서도 저한테는 아무런 통보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제주도민을 우롱하는 처사이고 예. 중앙당의 결정은 아주 잘못된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중앙당의 결정 자체가 납득이 안 간다는 말씀하셨고 아까 좀 격한 표현도 쓰셔서 이 부분은 좀 정치자분들께 양해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제가 궁금한 게 사실 지난번에 단수 공천을 전국적으로 발표할 때 지금 예. 위원장님께서 지금 혼자 선거운동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전에 뭐 일단 그렇죠. 그 컷오프가 한번 있었기 때문에 예. 갑선거구 공천이 왜 포함되지 않았나 의외라는 반응들이 많았었거든요. 왜 보류가 네. 그 당시에 됐었는지에 대해서는 중앙당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설명을 들은 바가 전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예. 면접 이후에 아무런 통보도 중앙당으로부터 받은 바가 없습니다. 아, 전혀 없었습니까? 네. 예. 그럼 오늘 그 발표는 사전에 그럼 얘기는 좀 들으셨던 겁니까? 저는 언론 발표 보고 알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그게 원래 국민의힘 그 공천과 관련된 시스템인지 네. 그러니까 그 당사자 통보 없이 바로 그냥 그 결정을 왜냐하면 그 당협위원장이시고 그 그렇죠. 지역에서 계속해서 그 선거 준비를 해오셨고 지난 뭐 대선 때나든가 이럴 때도 다 국민의힘 승리를 위해서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하셨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 없이 그냥 후보를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한다? 그러니까 지명을 한다라는 게 조금 글쎄 시스템상이나 인간적인 부분에서나 좀 이해가 좀 안 돼서 예. 전혀 얘기가 없었던 겁니까? 이게 상식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면 예. 이게 납득할 수 없는 공천입니다. 이게 시스템 공천이라고 말은 하지만 예.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니 그 해당 후보자한테 이런 방구도 없이 아무런 통보도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발표를 해버린다 그러면 예. 아니 김영진을 지지하는 도민들 또는 우리 당원들이 어떻게 이거를 납득을 하고 수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각성을 예. 하고 재고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유라도 알려주면 네. 그 무슨 상황인지에 대해서 납득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든지 할 텐데 그 부분이 전혀 없었다는 말씀이시고 그렇습니다. 혹시나 도당과도 좀 이야기를 해보셨는지 도당에서는 뭐 그 미리 좀 얘기를 들었다던가 아니면 관련된 의견이 있었다던가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조속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예. 도당위원장도 중앙당에 건의를 했고 예예. 또 우리 갑 지역구의 도의원 다섯 분이 네 분이죠. 네 분이서 예. 중앙당에 역시 조속한 결정을 해달라고 예예.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갑당협 운영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 내용으로 중앙당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런 결정들을 함의에서는 예. 당연히 도민과 당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예예.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저는 개인적으로 납득할 수 없고 역시 우롱하는 처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그 허용진 도당위원장도 모시고 한번 인터뷰를 했었는데, 예. 갑에 지금 준비를 꾸준히 해온 후보가 있는데 왜 지명을 안 하느냐. 국민의힘에서 갑 지역에 김영진 후보를 공천해달라고 중앙당에 공식 요청을 여러 차례 했다는 그 말씀을 하셨었는데, 도당 차원에서도 지금 들은 바가 없이 결정이 중앙당 차원의 결정이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언론 보도 내용 보니까 우리 허용진 도당위원장님도 내일 이미 오늘 탈당계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일 이제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허용진 도당위원장이 탈당 지금 계를 냈다는 말씀이신 거죠? 냈고 이제 언론 보도 내용을 제가 오늘 접했습니다.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내일 탈당 기자회견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은 좀 일단 그 예비 후보님 위주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중앙당에서는 뭐 저희도 지금 그 외부적으로 알려지는 내용들이 여러 파편적인 내용들을 지금 취합해서 지금 분석을 해보는 거지만은 아마 그 인지도라든가 경쟁력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앙당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좀 경쟁력 있는 후보를 좀 뽑아야 되는 거 아니냐 아마 이런 그 논의들이 오갔다 하는 내용들이 좀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리고 역으로 제가 사회자매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격한 표현을 썼지만 이 고강철이라는 그 공천 후보자가 확정자가 어떻게 경쟁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고강철이라는 그 공천 후보자가 아니,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주도에서 무슨 활동을 했습니까? 또 고강철이라는 사람을 아는 우리 도민들이 몇 분이나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약하죠. 그러면 어떻게 그 고강철 그 지금 그 보좌관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분께서 전략 공천을 받게 됐는지 그 과정도 혹시 들으신 바가 전혀 없습니까? 아 제가 어제 기자회견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한간에 많은 분들이 한 10여 명이 중앙당에서 어떻게 보면 접촉을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아 갑으로 나오라 이런 식으로. 예, 또 거기에는 사실은 제가 또 격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조작 정치, 공작 정치 중간에 누가 개입이 돼 있다. 제가 이제 정확한 팩트 체크를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서울의 잣대를 좀 들이대서 이렇게 열심히 2년 동안 사실은 준비를 해왔고 대선 때 엄동설 안에 진짜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리고 지방선거 때 또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당을 위해서 준비하고 선당 후사의 정신을 일을 해온 이런 후보자를 공천에서 완전히 배제시킨다는 것은 그리고 그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저로서는 납득할 수도 없고 아마 이건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분들이라면 저와 똑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중앙당에서 지금 이 문제에 개입한 당내 인사가 있다는 말씀인 거라고 느껴지거든요. 제가 듣기에는. 아 그렇습니다. 근데 그 제주도에 있는 다른 뭐 그 수도권도 아니고 제주도에 있는 제주시 갑의 갑 지역의 인사 그 후보 지명에 개입할 정도라면 제주도와 연관이 있거나 제주도를 굉장히 잘 아는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 그게 제가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과. 예. 근데 다만 확인된 부분은 아직은 없기 때문에 그걸 실명을 얘기할 수는 없으나. 그렇죠. 분명히 입김이 거기에 개입이 됐을 것이다.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간에 떠드는 소문만 듣고 제가 사실인 것처럼 제가 말씀드려서는 안 되고요. 앞으로 추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만약에 그러한 조작을 했다 그러면 공작을 했다 그러면 그분은 정치판을 떠나야 될 겁니다. 이런 나쁜 정치는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정치가 국민을 편하게 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정치를 걱정하는 형국이라는 얘기입니다. 조작이라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사실 그만큼 좀 엄중한 상황이라고 보고 계시는 거고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좀 판단해 봤을 때 그런 의심이 든다라는 정도로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한간에 소문이 파다합니다. 저는 못 들었는데 정확하게 좀 얘기해 주시기는 어려우시죠? 아니, 이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체크가 되면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실명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다시 여쭤보도록 하고 지금
후보님께서는 총선 준비를 꽤 오랫동안 해오셨지 않습니까? 만 4년 가까이 해왔습니다. 예, 그리고 공천 결정이 지금 한 달여 지금 시간을 끄는 동안에 제주시 갑 지역에 사실 굉장히 그 당력을 다 끌어모아도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될 수 있는데 당 차원에서도 시간을 좀 많이 허비했다, 당력을 낭비했다라는 평가도 많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이제 당의 또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제가 그 공천 면접 심사를 받고 난 후에 한 20여 일 동안 아무런 통보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어차피 제가 선거 과정을 통해서 동력을 많이 상실했고 그다음에 우리 제주시 갑 지역구는 4~5번을 패배한 지역입니다. 여기가 대구 경북 지역도 아니고 강남 지역도 아니고 험지 중에 험지인데 당력을 쏟아모아서 일찍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중앙당에다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차일피 미루다가 이렇게 엉뚱한 진짜 공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당원들이든 도민들이든 또 당사자인 저는 더 황당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예비 후보님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 결정을 절대 승복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 결정의 승복을 못한다면 지금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글쎄 뭐 일단 수긍은 못해도 당내에서 일단 그 국민의힘 당선을 위해서 돕는다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탈당 후 무소속이나 다른 정당에 출마가 될 것 같습니다만 결정을 하신 바가 있습니까? 어제 제가 그 조속한 공천을 확정시켜달라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그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4월 10일까지 저는 열심히 준비해왔고 제 갈 길을 뚜벅뚜벅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제가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제가 잘못된 공천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인정할 수가 없고 따라서 저는 탈당이든 또 탈당을 통한 무소속 출마든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당의 결정에 대해서 즉흥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다.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해왔고 그 길을 가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 그렇죠. 홧김에하시는 게 아니고. 아, 저 정치라는 것이 홧김에하는 것이 아니죠. 사회적 그렇게 저한테 심하게 말씀하시네요. 4년 동안 준비해온 사람이 어떻게 홧김에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아, 그 부분은 제 표현 죄송합니다. 근데 조금 더 화나실 만한 얘기도 하나 좀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말씀하세요. 지금 뭐 다른 지역에서 또 공천 때문에 좀 분란 있는 곳들이 사실 뭐 그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돼 있고 각 정당마다 공천이라는 게 원래 좀 시끄럽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공천에 반발하고 탈당을 할 경우에 이제 그 몸담았던 정당, 그러니까 보수 정당 아니겠습니까? 보수의 가치 실현을 위해서 이제 그 힘쓰겠다는 말씀을 하면서 출사표를 던지셨는데. 김영진 후보를 지지하셨던 분들께서는 그렇게까지 꼭 해야 되느냐, 이제 그 일종의 배신자 프레임에 좀 갇힐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올 수는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어떻게 상대 진영에 꼭 말씀하시는 것 같이 제가 받아들이고요. 어차피 저는 보수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당 생활은 오래 하지 않았습니다. 한 4년여밖에 안 됐지만 사실은 정치신이라고 보죠. 신선한 정치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열심히 제가 준비해왔고 유권자들한테 지금 제가 제대로 판단을 받아서 제가 꼭 당선돼서 어떤 경우든 제가 다시 국민의힘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혹시 무소속을 염두에 두십니까? 아니면 다른 그 지금 대안정당들도 있기 때문에 그 다른 정당과의 연합이라든가 입당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 저는 이제 무소속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무소속으로 나오실 겁니까? 네. 그게 쉽지 않은 길이라는 건 잘 아시잖아요. 사실. 잘 알고 있죠. 어차피 제가 택한 길이고, 그 다음에 열심히 준비했던 그 정책이든 뭐든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민심을 잘 파악하는 사람이 김영진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고강철 그 국민의힘 공천자도 제가 알기로는 조천업이고, 그 다음에 상대당 민주당 같은 경우에 이번에 공천 경쟁 과정에서 얼마나 지금 납득할 수 없는 사항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 문재인 후보도 제주 갑 지역 출신이 아닙니다. 그러면 갑 지역에서만 나고 자란 김영진이 이 갑 지역을 누구보다도 잘 알거든요. 그러면 이 지역의 정서를 가장 잘 알고 지역의 문제점을 가장 잘 아는 김영진이 꼭 당선돼서 지역의 현안 문제들을 확실히 해결해 나가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3자 구도로 가게 되면은 이제 보수표가 분열되니 이 부분에 대한 걱정도 하시는 분들이 아마 주변에 계신 걸로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구도 안에서도 내가 승리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꼭 보수만 이렇게 분열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저는 합리적 보수를 추구합니다. 아. 개혁적 보수를 추구합니다. 예. 그러면 제가 가장 싫어하는 정치의 혐오라면, 혐오점이라면, 예. 진영 논리에 의한 정치, 편갈기 아. 정치, 예. 예. 이거 제가 제일 싫어하는 정치입니다. 또 김영진이는 예. 이러한 그 진영 논리나 편가르기 정치를 벗어나서 오로지 도민 극대화를, 도민이 극대화를 위한 예. 정치를 하겠다. 그런 과정에서 보수든 진보든 다 떠나서 여야를 떠나서 분명하게 김영진을 많은 분들이 지지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혹시 그 허용진 위원장, 도당 위원장께서도 탈당계를 내셨다고 하니 두 분께서 같이 이제 그 선거와 관련해서 좀 움직이시거나 힘을 합치실 계획도 있으신 겁니까? 그 차후에 이제 도당 위원장이 만나서 예, 예. 대화를 해봐야 될 것이고요. 아직까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상황이 사실 좀 급박하게 돌아가서 예. 저희도 연락드리면서 지금 그 굉장히 좀 혼란스러우실 거라는 좀 생각은 들었습니다만은 자, 알겠습니다. 예. 저 마지막으로 혹시 도민과 지역 구민들께 지금 사실 응원하셨던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좀 전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으로 가름을 해도 괜찮을까요? 예, 예. 우선 도민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 제가 공천을 받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런 제주 정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김영진이 제주 정치 교체를 이뤄내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행복도시, 행복지역구 제가 분명하게 김영진이 만들어낼 것입니다. 앞으로 김영진을 지켜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예. 다시 한번 또 연락을 드리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김영진 예비후보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